자, 대동군입니다. 대동군의 상부 섬이에요. 얘가 장골릉이고요. 여기가 천골이 있고 천장관절입니다. 여기가 이제 미골이 이제 요쯤에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천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둔부 근육, 그다음에 이 상체에 있는 근육이 다 이쪽으로 붙죠. 흉요근막이라고 합니다. 흉요근막의 널심줄로 이 하체 근육 전부하고 상체 근육 전부, 그러니까 후부에 있는 근육들은 다 흉요근막을 통해서 교접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만지면은 이제 두툼하게 둔부가 이렇게 둔부살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없으신 분도 있어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 뼈는 때리면 아픕니다. 신경이 밀집돼 있어서. 그래서 원래 뼈는 직접적으로 마사지하는 게 아닌데 요 천골 부위는 의외로 오히려 시원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점이 있다는 걸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마사지를 합니다. 자,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변삼각형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마음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둔간선이 됩니다. 둔간선. 둔간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둔간선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삼각형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전환을 이용해서 플랫하게 전체를 다 마사지를 해 주시고요. 밑에 골반 밑에다가 보조물을 끼워 놓고 해야 이 척추가 이 후관절이 닿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체가 이제 골반이 위로 떴기 때문에 상체하고 이 자체가 이미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늘리기 때문에 좀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조물을 골반 밑에다가 깔고 하셔야 돼요. 자, 수장을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수장을 겹장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또 주두를 사용해도 해도 됩니다. 뼈끼리 부딪히니까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압은 적절하게 주셔야 돼요. 또안 아프다고 너무 또 세게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마찰력 때문에 또 아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삼각형인데 큰 삼각형을 갖다가 나누면은 또 다른 작은 삼각형이 나오죠.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삼선을 그립니다.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그래서 자, 내측부로 한번 좀 가운데 미들 쪽으로 한번, 그다음에 내측으로 한번 해서 주두를 사용해도 됩니다. 전완을 사용해서 전체를 다한 번에 패트리사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을 통해서 프릭션을 갖다가 길게 연결을 해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됩니다.